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만나는 네. 친구네요. 네. 저희의 이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렇죠. 프리즘 부스터 때문에 아주 그쵸? 난리가 났었던 네, 프리즘 부스터와 블룸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저희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브랜드입니다. 잭슨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브로큰 에로우 그렇죠.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제가 시트를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정해진 이펙터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로큰 에로우는 네 가지 클리핑 옵션을 제공하는 대단히 유연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개인 사이클로 명칭된 독창적인 개인 조절 기능과 제한 없는 톤 메이킹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3밴드 액티브 EQ에 현존하는 최고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하네요. 모스펫 기반의 부스트 서킷이 장착되어 보다 다양한 톤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브로큰 에로우는 오버드라이브 서킷과 부스트 서킷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브로큰 에로우의 오버드라이브 서킷은 TS808과 같은 디자인의 소프트 클리핑 오버드라이브 서킷입니다. TS808과 브로큰 에로우의 차이점은 브로큰 에로우에는 미드 험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컨트롤이 12시 방향일 경우 톤이 비교적 플랫한 점이라고 하네요. 이 브로큰 에로우가 3 액티브 EQ를 제공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드 로브로 미드 레인지 부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미드 부스트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합니다. 이 그리고 브로큰 에로우의 오버드라이브는 완벽하게 새로운 사용 방식과 조절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4개의 클리핑 다이오드 프리셋과 개인 사이클 기능은 브로큰 에로우를 다른 오버드라이브 페달과 차별화시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를 드려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인 페달들 같은 경우 드라이브 온 오프 그리고 부스트 온 오프 정도를 지원을 하고 바꿀 때 아니면은 토글 스위치 같은 거를 그렇죠. 줘서 뭐 OD1, OD2 이런 식으로 많게는 3개 정도 지원을 그렇죠.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랫동안 눌러주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받게 됩니다. 여기 초록색, 뭐 마젠타,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엠버 색깔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드라이브의 성향을 네. 나타내주는 LED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리는 초록색은 클래식 스크리머 사운드 네. 그리고 마젠타는 비대칭 클리핑 사운드 네. 블루는 대칭 클리핑 사운드 네. 엠버는 빈티지 마샬 아하. 타입의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독특한 점이 뭐냐면 부스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 드라이브를 지원을 해줬으니까 부스트는 그냥 부스트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부스트도 이렇게 총 네 가지 부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옐로우 LED의 경우에 브라이트 부스트 네. 그린 LED는 미드 부스트 네. 아쿠아 LED 같은 경우는 뭐라고 있지? 아쿠아 LED 같은 경우는 테일러드 부스트 네. 블루 같은 경우는 풀 레인지 풀 레인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드라이브와 네 가지 부스트를 자유롭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잭슨 오디오다운 네네. 스타일의 드라이브가 아닌가.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를 가지고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가운데 부스트가 있고요. 부스트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게인 드라이브의 게인량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 베이스 이펙터의 저음역대를 조절을 하고요. 미들 이펙터의 중음역대 트래블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드라이브 스위치와 부스트 스위치가 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네, 클래식 스크리머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컬한 스크리머, 튜브 스크리머 계열보다 약간 뭐랄까 좀 청량하게 들리는 감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치면서 느끼는 게 그 튜브 스크리머에서 좀 미들이 좀 빡빡하게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젠타. 네. 비대칭 클리핑 모드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소리 차이라기보다는 쳤을 때 바로 느껴지는 점은 있어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사운드로 봤을 때 개인 사운드로 봤을 때 뭐 크게 뭐 대세적으로 뭔가 확 바뀌었다라는 그쵸. 느낌을 준다기보다 그냥 이펙터의 세팅을 살짝 바꿨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멀티 이펙터에서 이 드라이브의 성향 자체가 바뀌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방식은 아니고요. 기반이 좀 바뀐 느낌이죠. 기반이 이 스크리머 계열의 기반이 있대. 거기서 이렇게 약간씩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대칭 클리핑입니다. 네. 지금까지 친 것 중 제일 깨끗하네요. 아 근데 이게 제가 귀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그랬었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앰프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차이점들은 확실히 느껴지긴 네.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막 말씀하신 대로 막 이렇게 성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EQ인이 자꾸 바뀐다는 느낌이 더 크게 오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네. 앰버 네. 빈티지 마샬 네. 드라이브 사운드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거는 많이 바뀌네요. 확 바뀌네요. 여기서 많이 저는 이 소리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네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사운드를 한번 메이킹을 한번 해보죠. 저희가 네네. 개인량도 좀 높여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미드를 깎고 저음이랑 고음을 한번 높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풀게인인가요? 그렇죠. 이게 막 미친 듯한 게인을 쏟아내는 스타일은 또 아니네요. 네. 근데 치는 맛은 확실히 그쵸? 좋아요. 약간 서프락 같은 데서 들었던 오버드라이빙 사운드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럼요. 재즈 마스터나 재규어 같은 거 써서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좋네요. 네, 이 정도. 미들을 한번 높여볼까요? 네. 이렇게. 오. 미들 엔진이 좋네요. 미들 바꾸니까 뭐 확 이게 되네요. 아니, 잘 만들긴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네네. 한 번만 바꿔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부스트 채널까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마샬 사운드에 부스트를 종류별로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네. 동일한 세팅으로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부스트를 가볼게요. 이게 소리가 네. 이게 좀 이게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드라이브랑 잘 맞는 부스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클래식 스크리머 계열의 이 노란색 옐로우 브라이트 부스터를 물렸을 때는 소리가 이제 괜찮았거든요. 네네네.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다음 부스터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네네네. 더 해볼게요. 네. 미드 부스트네요. 네. 근데 부스트를 꺼볼게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아까부터 치면서 느껴졌던 부분들 중에 이게 EQ잉이 바뀌는 것 같고 뭔가 드라이브가 확확 바뀌는 것 같다고 느끼지 않는 대표적인 그 부분들 중에 이게 뭐가 있냐 보니까 치다 보니까 네? 이펙터 자체에 좀 컴프감이 많네요. 컴프감이 좀 많아요. 이게 좀 소리를 정돈된 소리를 내보내는 네. 느낌이다 보니까 컴포감이 확실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보죠. 네. 아까 제일 좀 부드러웠던 드라이브. 네, 괜찮았죠. 이거. 네. 둘 다 파란색으로. 네. 확실히 소리는 단단해요. 이게 뭐냐면 부정할 순 없어요. 듣고 있으면은 뭐 한두 개 정도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잘 만드는 페달 사운드를 잘 만드는 회사임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기존에 있었던 이 잭슨 오디오의 이펙터들이 이제 확 가는 사운드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사람 확 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친구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지는 내내 뭐랄까 좀 아쉽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사실 잭슨 오디오의 왜냐면 제가 지금 치면서 느낀 게 왜 소리 질감이 이렇게 나올까로 보니까 그리고 왜 지금 게인 풀톤 드라이버가 이제 풀 게인 드라이버 요 정도일까 보니까 이 잭슨 오디오의 아티스트가 나이젤이잖아요. 나이젤 그 힐송 기타리스트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든 게 아 힐송이 쓰는 그 기타 앰비언트 톤적인 거에서는 이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톤을 한번 일단 잡아볼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들었냐면 알맹이가 제가 그 아까 계속 리뷰하면서 말씀드린 게 되게 컴프감이 좀 네? 있는 것 같고 풀 그러니까 음이 되게 이렇게 소리가 하나 되게 잘 들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나이젤 시그니처 드라이버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게 좋은 페달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또 이게 뭐 엄청나게 확 이런 것도 없어서 저는 감히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페달 중에 가장 단단한 페달이라는 네. 느낌은 있어요. 네, 진짜. 왜냐면 중음역대를 정말 단단하게 잘 만든 페달이라는 거는 있지만 저희 너무 기대서 그런가?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연주자의 코어 사운드가 될 수도 있는 프리 개념의 오버드라이브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이펙터들이랑 물렸을 때도 굉장히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이펙터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기로는 네 가지의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네 가지의 부스터 모드가 있어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드라이브 조합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러네요. 좀 아쉽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브로큰 에로우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형만한 아우 없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잭슨 오디오 제품은 이제 프리즘이었어요. 프리즘에서 내놓았던 그 프리 같은 경우는 모든 모드마다 다 드라마틱한 그죠, 세팅 값이 그죠, 그죠. 다 있었고요. 실제로 바뀔 때마다 톤이 굉장히 정말 레인지가 넓게 이 톤 저 톤 누가 들어도 선택할 수 있는 되게 폭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로큰 에로우가 절대로 소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 계속 치면서 느끼는 게 브로큰 에로우의 지금 에서 제공해주는 드라이브 세팅 값이라는 게 우리가 들으면 사실 우와 우와 할 정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취향 차일 수도 있지만 10명을 데려다 놓고 다 우와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 미친 듯이 바뀐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페달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느껴지는 게 그냥 하나의 코어에다가 다른 EQing을 해놓고 그 음색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실제로 막 들어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실제로 잭슨 오디오 제품이 절대로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쵸? 비해서 그 다채롭지 못했던 게 그러니까 되게 미세하게 컨트롤 됐다라는 느낌은 받고 굉장히 좋은 양질의 사운드는 들어있는 건 맞는데 그 핵심적인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실제로 않네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평 드릴게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철옹성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비집고 들어갈 틈 없이 완성도 높게 만들어진 페달인데 연주자들조차 잘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하지 않아 좋습니다. 다양하지 않아 좋고 비싼 페달임에도 이렇게 뚜렷한 철학을 갖고 제작을 한 페달임은 인정을 하겠으나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담겨 있는 페달이었다라고 천 평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정도로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8.0, 7.5 약간 아쉬운 점수를 받았네요. 제가 그럼에도 8.0을 줬던 이유는 계속해서 좀 알아가고 싶은 페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드렸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거를 기회가 될 때마다 버즈비 와가지고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아 요렇게 쓰는 거였구나 이게 진짜 이게 해답이었구나라는 걸 찾아내게 된다면 제가 사장님을 졸라서 한 편 정도 더 촬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잭슨 오디오의 브로큰 에로우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겨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